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재무 얘기에 대한 기타 이론들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무제표 개념 체계 관련된 걸좀 봐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타 약간 잡스러운 항목들이 있죠. 그런 거를 쭉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 말문제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전산액의 2급 범위는 아니지만은 그다음 봐야 될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보면 될것 같고요. 일단 이 개념 체계라는 거 뭐예요? 개념 체계. 개념 체계라는 거 뭐냐면은 그 IFRS 규정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가정, 어떤 특성 이런 걸 얘기합니다. 개념 체계를 하고요. 그래서 이 개념 체계 목적은 그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정립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개념 체계를 만든 거고요. 그 주의하실 거. 이 개념 체계는요, 특정 기준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왜? 개념 체계는 약간 추상적인 거고요. 회의 기준은 좀 구체적인 겁니다. 추상적인 거하고 구체적인 게 충돌하면 당연히 구체적인 게 우선이 돼야겠죠. 추상적인 걸 들이대면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처리하는 것이 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개념 체계하고 IFRS 기준이 충돌하면은 이두 개가 충돌을 하면은 기준이 우선한다는 거, 이걸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IFRS가 왜 필요한가? 다시 IFRS 관련 개념 체계가 왜 필요한가? 쭉 보시면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요. 뭐 IFRS를 제정하거나 아니면 회계 처리하거나 뭐 감사하거나 뭐 블라블라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그 어떤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다는 거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에 대한 건데요. 이 개념 체계를 이용해서 기준을 만들고요. 그 기준을 통해서 재무제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때 그 광범위한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뭐 기업의 재무상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재무제표가 이제 외부 이해관계자들한테 뭔가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투자, 대출, 이걸 좀 해달라고 약간 상대방한테 어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회계 목적이다. 정도 되겠고요. 회계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재무제표니까, 재무제표의 목적은 그럼 뭐다? 회계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경영자가 영업을 잘했는가, 또 그걸 보기 위해서도 재무제표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 좀 반복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재무제표는요, 발생주의에 의해서 작성이 됩니다. 발생주의. 예, 발생주의라는 거는 현금의 유출입에 관계없이 거래를 기록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 채권 채무 관련된 그 거래를 기록하기 위해서 발생주의가 생겼습니다. 그 외에도 뭐 감가상각비나 확정급여 채무 같이 당장 돈을 주지 않더라도 거래를 기록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현금주의가 아니고 발생주의입니다. 그래서 현금의 유출입 관계없이 거래를 기록한다. 요거를 좀 마음속에 새기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재무제표를 통해서 알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상태나 또는 성과의 변동 이런 걸 측정을 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는 거죠. 재무상태에 대한 거는 재무상태 표를 통해 제공되고요. 성과는 포괄손익 계산서를 통해 제공이 됩니다. 예, 요거는 아주 예전에 한번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예,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날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요 부분 보시면 좋겠고요. 요거는 약간 일반론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갖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회사가 돈을 벌수 있느냐? 그거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또 그것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개념 체계에 관련해가지고, 기본 가정, 뭐, 특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 좀 봐주시면 좋은데. 일단, IFRS는요, 연결 재무제표를, 기본 재무제표를 보고 있어요. 예. 이건 사실, 뭐, 재경관리사나 더 높은 급수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 연결 재무제표라는 거는, 이제, 모회사와 자회사를 묶는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각각 회사별로 인격이 있어요. 사람으로 치면은 뭐 아버지, 어머니, 뭐 형, 동생 이런 식으로 각각의 어떤 실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다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아버지, 어머니, 나, 동생, 형, 그죠? 다 각각이지만은 가족 공동체를 딱 묶을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러한 것처럼 기업도요, 뭐 A, B, C, D 이렇게 개별적이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묶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회사, 자회사 개념을 도입을 해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IFRS는 연결재무제표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연결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회사의 실적을 이제 보고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기업이라는 어떤 가정을 통해서 재무제표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정을 계속기업의 가정 이렇게 부르는데요. 뭐 회사가 내일 당장 망한다면 뭐 재무제표 작성 필요 있어요? 없죠. 네. 회사가 계속적으로 영업을 할 것이다. 그런 전제가 필요해야지 데이터를 정리해서 외부에 보여주고 뭐 자금을 조달하고 이런 활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재무제표 있죠? 이 재무제표는 최소한 데이터 과제를 특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특성을 IFRS 그 개념 체계에서 열거를 했습니다. 요 재무제표 질적 특성은 뭐하고 연관이 있냐면은 그 주식 투자 있죠? 이 부분하고 연관이 있어요. 예. 회계는 주식하고 연관이 되게 깊거든요. 그래서 회계 데이터를 통해서 실적을 보여주고 그걸 기반으로 주식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이해관계자가 그 투자자였죠, 투자자죠. 예. 그래서 주식 투자하고 연관된 특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본적 특성, 보강 특성. 근본적이라는 거는 반드시 가져야 되는 특성이라 이 소리죠. 그다음에 보강적 질적 특성은 부차적인 특성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암기합니다. 근목충 보비검적이. 저는 이렇게 암기를 해요. 그래서 혹시나 이 특성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앞을 잘 따서 좀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쭉 보죠. 근본적 질적 특성 이렇게 있는데요. 근본적 질적 특성은 일단 목적 적합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충실한 표현이 있어요. 목적 적합성은 크게 예측 가치, 확인 가치 이렇게 있고요. 또 중요성이라는 개념이 같이 포함이 되는데요. 예측 가치는 이제 미래의 결과 예측할 수 있느냐 이런 특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을 봐요. 자, 실적을 보면은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예상이 되죠? 예상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회사의 주가는 어찌 될 것인가. 다만 재무정보 자체가 예측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 회계 데이터는요, 기본적으로 과거의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과거의 내용. 그러니까 예상치가 들어갈 일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예. 그래서 미래 결과를 예측하게 해주는 특성이 예측 가치다. 확인 가치는 과거에 했던 액션에 대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따져보게끔 해주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과거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가 잘 되었는가 확인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예측을 해가지고 투자했어요. 그게 잘될 수가 있고 못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액션을 취할 것인가 그걸 보자는 거죠. 중요성입니다. 정보의 오류 누락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냐? 그걸 보자는 건데요. 중요한 정보라면은 의사결정을 바꿀 수 있어요. 자, 투자하려고 봤더니, 대규모 적자가 예상돼. 그러면 투자 안할수 있잖아요, 그죠? 반면에, 투자를 안 하려다가, 아, 올해 실적이 되게 좋구나. 그러면 투자할 수도 있겠죠. 의사결정이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그 의사결정을 바꾸게 해주는 임계점이 중요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요성 기준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목적 적합성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계 자료, 재무제표는 이러한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 거죠. 이러한 특성이 없으면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실한 표현이죠. 서술이 완전하고 중립적이고 오류가 없어야 된다. 홍길동 전에 이런 얘기 나오죠. 홍길동이 홍판사한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어찌 그리 슬프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업의 거래를 맞게 서술해야 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고 형을 형이라 못 부르면은 그거는 올바른 회계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추정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회계는 기본적으로 과거 데이터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럼 다 내용이 과거 데이터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래 추정치를 부득이하게 적어야 될 때가 있어요. 뭐 전혀 없진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미래 예측치를 적어야 될수 있는데 만약에 절차를 적절히 사용했고 올바르게 기술했다. 그리고 이제 틀릴 수 있다. 이걸 얘기한다면은 그 추정치가 설사 나중에 잘못된 거라고 밝혀져도 충실하게 표현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예측치를 이렇게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죠. 일단은 그 정보를 도출할 때 있어서 노력을 제대로 했느냐. 그걸 보자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일단 충실한 표현에 대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뭐 완전한 서술, 중립적, 오류가 없다. 뭐 이런 내용 또 있는데요. 이게 다 충실한 표현에 포함되는 거죠. 완전한 서술은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된다 이거죠. 뭐, 뭔 빼고 뭔 더하고 이런 건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중립적. 뭐, 특정 부류한테 유리하게끔, 회계 기준이나 재무제표가 작성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두가 공평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요. 오류가 없다. 그러니까 틀리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완벽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회계도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에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되고요. 뭐 고의적으로 조작한다든지, 되게 막 숫자 차이가 많이 난다든지, 그러한 상황은 좀안 된다. 이런 의미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차적인 특성이에요. 부차적인 특성. 비검적이죠.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 비교 가능성은 이제 데이터를 보고서 과거의 다른 점을 본다는 거죠. 뭐 작년 데이터와 올해 데이터를 비교해서 아 차이가 있구나. 뭐 매출이 오른다 이거야.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앞으로 매출을 더 올려야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이익이 떨어져. 그러면 원인 분석해가지고 이익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겠죠. 기간별 정보고요. 그래서 재무제표는요. 전년도하고 올해를 비교 공시합니다. 예, 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 간의 정보 비교라고 나와 있죠. 경쟁자들이 있을 거예요. 회사가 영업하다 보면은 경쟁자들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경쟁자들의 자료 입수해가지고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아, 이 회사가 잘 나간다던데 어떤 면에서 잘 나가는가? 데이터를 보면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업 간의 정보 비교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검증 가능성. 3자가 봤을 때도 오케이 됩니다. 회사가 100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뭐, 회계사들이 봤을 때는 100이 아니고 5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검증 가능성이 없는 거죠. 회사가 스스로의 것을 작성한다. 완벽하게 객관적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3자한테 검증 받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이제 회계감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회계감사를 할 때도 그 회사가 제시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 맞다. 이렇게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3자가 봤을 때도 오케이. 그죠? 검증 가능성. 적시성. 타이밍이죠? 오늘 투자해야 되는데 데이터가 없어.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만, 오래된 정보도 적시성이 있습니다. 추세 분석을 한다고 전제를 하면은, 추세 분석. 추세 분석을 한다고 전제를 하면은, 옛날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세 분석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프를 그렸더니, 매출이 이렇게 올라가. 이익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해 가능성입니다.
회계 자료 봤을 때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돼요. 이해를 못하면 회계 데이터는 쓸모가 없죠. 주의하실 거. 이용자를 너무 좀 과대평가한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지식이 있고 정보를 부지런히 검토 분석하는 이용자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 데이터를 만들 때좀 상대방이 잘알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만든 얘기죠. 이래서 회계가 어렵다고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 모른다는 전제하에서 쉽게 회계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상대방 잘 알겠지. 어렵게 하자. 이렇게 재무제표 만들어버리니까, 보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좀 헤매거나, 그리고 또 회계 공부할 때도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자가 프로일 거를 가정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초보라도 이해하게끔 재무제표가 만들어진 게 맞겠죠. 네. 그래서 비검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강적 질적 특성이고요. 그리고 이제 근본적 질적 특성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근이 의미가 없으면 이 보도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근본적, 보강적 이게 나눈 거죠. 재무제표가 가져야 할 특성을 이야기 드렸고요. 이 특성은 주식 투자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자, 원가제약인데요. 회계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했을 때, 이용자들이 느끼는 효익이요. 또는 기업이 느낀 효익이 원가보다 커야 됩니다. 왜 효익이라고 썼을까요? 수익이라고 안 쓰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계 데이터를 봤을 때 정부 이용자 또는 기업이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되게 주관적이에요. 금액으로 측정되기도 어렵고요. 하지만 들어가는 부분은 확실하게 숫자로 표현되죠. 재무제표 만들려면 프로그램 이용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프로그램 이용비 나가죠? 그리고 또 회계팀 구성해야 될거 아니야? 인건비 나가죠? 그리고 공시할 때 각종 수수료 같은 게 나가. 그돈 나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재무제표 만들어서 공시했을 때 기업이나 이용자가 느끼는 좋은 점이라는 거는 금액으로 표시하기 애매하다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손해가 나면 안 돼요. 기업도 먹고 살아야죠. 그다음에 재무제표에 나오는 숫자, 뭐 자산부채자본 수익비용의 숫자 있죠? 그걸 어떻게 만드는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 기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역사적 원가. 옛날에 구입하거나 팔았던 금액을 그대로 갖고 하는 거예요. 신뢰성이 높지만 옛날 금액이라면은 지금 상황하고 맞지가 않죠? 두 번째, 현행 원가. 지금 산다고 가정하면은 얼마쯤 되겠느냐? 매출 같은 경우는 현행 원가로 하는 게좀 낫겠죠. 아니면 뭐 자산 가치 평가할 때좀 이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실현 가능 가치, 이건 재고에서 나왔죠. 이걸 정상적으로 처분한다면 얼마쯤 받을 것이냐. 또 현재 가치. 이건 사채 쪽에서 원래 나와야 되는데, 저희 시험에서는 현재 가치 문제가 따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 수수할 금액이 얼마쯤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현재 가치를 환리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거예요. 올해 100 받으면요. 이자부터 가지고 내년에 한 105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자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1년 후에 105 받는다 이거죠. 지금 받으면은 그 가치가 100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수수할 금액을 현재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 이걸 현재 가치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자율하고 연관이 있어요. 보통 사채에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에 있는 숫자를 작성을 할때이네 가지 중에 적절한 거를 하나 기재한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그 개념 체계하고요. 기타 좀 약간 잡스러운 내용도 좀 이해를 드렸습니다. 일단 예상 문제를 쭉 풀어보겠습니다. 이 본문에 안 나오는 내용도 있으니까요. 제가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전산회계 운용사 3급에서 공부했던 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2급 강의를 하니까 뭐 3급 내용까지 다 이야기 안 드리는데, 혹시나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보실게요.
다음에 제시된 회계 기본 과정에 대한 구체적 유용성이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읽어보시면 계속기업의 가정이 돼 있어요. 계속기업의 가정. 기업이 오랫동안 존속한다. 그런 전제죠. 요 특성에 대한 게 아닌 거예요. 유용성. 자, 1번.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다. 맞겠죠? 왜 그러겠어요? 회사가 내일 망하면 투자하겠어요? 회사가 내일 망하면 투자자들이 투자하겠냐 이거죠. 당연히 안 하겠죠. 그죠? 기업이 계속 간다는 믿음을 심어줘야지 투자를 할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얘기예요. 네, 두 번째. 자산의 평가와 감가상각 계산의 근거를 마련해준다. 이것도 맞죠? 네, 자산의 가치가 얼마고 얼마 동안 금리를 배분하는가. 회사가 내일 망한다면 이런 절차가 필요 있겠어요? 없겠죠. 네. 세 번째, 기업의 미래에 대한 예측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내일 망하면 예측이 필요 없잖아요. 회사가 계속 존속한다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미래에 대한 예측력이 발휘가 되겠죠. 계속 기업의 가정은 미래가 있다. 이거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럼 4번이 되겠네, 4번. 연결재무제표는 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이거는 계속 기업하고는 좀 무관해요. 자회사, 모회사, 연관 있는 회사를 묶는 거죠. 이거는 경제적으로 단일 공동체다. 이런 느낌이에요. 뭐 아버지, 어머니, 뭐 나, 동생 이렇게 있어도요. 이렇게 있고 각자 돈을 번다고 해도 같이 먹고 쓰고 같이 한 집에서 살거 아니에요. 그럼 한 가족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이렇게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1번의 답은 4가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금목충 보호 비검적이 이렇게 돼 있죠? 아닌 건몇 번이요? 4번. 이중성은 안 나왔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는 그냥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앞글자 따서 외우시는 게좀 효과적일 수 있어요. 3번. 다음 중에서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 체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질적 특성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죠. 근목충 보 비검적이. 4번 이해 가능성이죠, 그죠? 네. 3번의 답은 4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4번. 한국은 10년 전 20억에 취득한 토지를 계속 20억을 적고 있답니다. 시가가 100억인데도요, 20억 적고 있대요. 그럼 이럴 때 어느 것에 따르고 있냐 이거죠? 요거는 역사정가죠. 만약에 100억으로 금액을 올린다면 어떻게 돼요? 100억으로 금액을 올린다면은 요거는 현행원가 관련된 측정 기준이겠죠. 옛날 거 쓰면 역사정가고요. 지금 금액을 쓰면 현행원가입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1번 되겠네. 1번. 그죠? 1번. 5번 보실게요.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이렇게 돼 있죠? 1번. 발생주의 관점에서 수익은 현금으로 수령할 시 때만 인식된다. 이게 틀렸네요. 발생주의는요, 현금의 유출입과 무관하게 기록되는 거죠? 현금의 유출입과 무관하게 거래가 있다면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한 원칙을 발생주의라고 하죠. 1번이 틀렸네요. 2, 3, 4번은 맞죠? 2번, 실제 가치는 클수 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가치가 올라가니까 실제 가치가 더클수 있어요. 세 번째. 동일한 금액이라도 중요성의 정도가 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네 번째. 부채는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의무를 말하며 이렇게 돼 있죠. 채권자 지분. 아, 이것도 맞네요. 5번의 답은 1번입니다. 6번. 개념 체계를 따를 경우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1번. 목적 적합한 재무 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재무정보에 예측가치,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가 있다면 의사결정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 그래 있죠? 없어야 한다가 아니고 뭐야? 있어야 한다지. 예측가치, 확인가치가 목적 적합한 재무정보에 다 들어가는 성격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말이 바뀌죠? 이거 오타 아니에요? 오타 아니라고 이거. 없어야 한다. 있어야 한다죠. 1번이 답입니다. 나머지 비검적이 보강 특성 맞죠? 세 번째 충실 완전 중립 맞죠? 근본적 특성 목충 맞아요? 그래서 6번의 답은 1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타가 아니고요. 실제 문제가 이래요. 예. 말이 되게 이상하네요. 그죠? 넘어가시죠. 7번 명성은 3점 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게 2급에 나올 건 아닌데 제가 하나 넣어놨어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전표를 해당 계정에 정기한 경우에 기입된 전표로 오른 것을 기대 있죠. 자, 현금 보통예금 비품 현금 기대 있습니다. 처음 보시면요 차변이 현금이고 대변에 보통예금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전기인데 전기 T자 자 T계정 전기하는 거죠. 일단 왼쪽이 차변이고 오른쪽이 대변이에요. 예, 요 위에 메인 계정이 써 있잖아요, 그죠? 현금이 써 있는데 차변에 뭐가 적혀 있으면 현금 차변이에요. 현금 차변 그럼 분괴 이렇게 되겠죠. 차변에 현금 10만원 이렇게 하고요. 저 밑에 쓰여있는 게 반대쪽 계정을 반대쪽 계정 저 보통예금 10만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현금만 입금되는 경우 입금이라도 입금 그래서 입금 전표 3월 5일은 입금 전표가 되겠습니다. 딱 보니까 저 3번이네 3번 그죠? 3번 3번에 입금전표라고 딱 되어있죠. 나머지는 다 다르게 써있으니까 틀린 거고요. 자, 비품 어때? 비품 차변에 비품이 들어와야 되죠. 비품 5만원 하고요. 현금이 반대쪽으로 가야죠. 자,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 이렇게 되죠. 대변에 현금이면은 이건 출금전표, 출금전표. 돈만 나가는 거니까요. 이거 아마 전산행위 운용사 상급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내용일 거예요. 이거 상급이 이거 나오죠, 그죠? 입금, 출금. 따라서 7번의 답은 3번이에요, 3번. 입금, 출금. 예, 넘어가겠습니다. T계정이 뭔가 약간 상기시켜드렸죠? T로 이렇게 그리고요. 이쪽 차변, 이쪽 대변이에요. 요 메인 계정, 차변, 대변 이 소리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보실게요. 서울산업은 신축 중인 건물이 완성돼서 도급금액의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려 있죠? 이 거래를 붕괴했을 때 재무상태에 미친 영향을 오른 것으로 그려 있습니다. 현금 지급이니까 대변에 현금이죠. 그리고 차변에 이제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하겠죠. 건물이 완성이 거의 다 돼가니까 아직 미완성이라서 이렇게 합니다. 자산이 감소하고 자산이 증가하니까 불변이네요. 그죠? 그럼 8번의 답은 1번 되겠네. 1번. 그죠? 건물이 거의 완성이 됐어요. 근데 아직 완전히 완성된 건 아니니까 건설 중인 자산을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8번 답이 1번 되겠어요. 네, 9번 보실게요. 종업원이 퇴직하게 돼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중에서 퇴직급 50만원 현금 지급했다 기대 있죠. 이때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기대 있어요. 돈 주죠. 대변 현금. 그리고 이제
사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렇게 하겠죠. 아니면 이게 IFRS 용어면은 확정급여 채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자산이 줄고 부채가 줄죠. 그럼 9번의 답도 1번이네, 1번. 그죠? 자산 줄고 부채 줄고. 됐나요? 자, 10번. 아래 거래를 처리할 경우 재무상태에 미친 영향. 현대기업은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면서 소득세 원천 징수하고 잔액 현금을 지급하였다 그랬죠. 일단 차변에 급여 10만원 되고요. 대변에 예수금 2만, 그 다음에 현금 8만 이렇게 됩니다. 일단 자산이 감소하죠, 그죠? 자산 감소. 그리고 부채 증가하죠? 예수금 부채니까. 그럼 10번에 나면 2번이네요, 2번. 7, 8, 90은 약간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그죠? 좀 잡스러운 건데, 이두저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다 밀어뒀어요. 네. 앞에 내용을 공부하셨다면은 얼추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재무의 개념 체계하고요, 기타 사항들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 항목을 잘 암기해 주시고요. 특히 그 재무제표 질적 특성 있죠? 그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이쪽 항목을 잘 암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